스테이지. 자, 레이맨의 기본으로 열리는 스테이지 중에 제일 마지막 스테이지예요. 여기는 미스터 스콥스의 종류성. 미스터 스콥스가 있는 보스 스테이지죠. 여기를 갔다가 하도록 할게요. 자, 미스터 스콥스의 종류성 스테이지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는요, 하나, 둘, 저쪽을 가면 안 되고요. 이렇게 방향을 조절하세요. 저기 찔려 죽어요. 여기는 그냥, 요 스테이지는 굉장히 평온해요. 그냥 이렇게 링을 잡고, 이렇게 여기 그냥 스테이지를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과목. 이제 링이 생기죠, 위에.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링을 잡고 이렇게 이렇게 사진 찍으실 거면 찍으시고요. 그리고 여기는요, 일단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세요. 그러면 근데 구름이 여기서 오른쪽을 가니까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여기는 네. 헐! 뭐야? 나 여기서 왜 키가 씹혔죠? 씨, 처음부터 다시 가야 돼. 꼬였다. 이렇게 오시고, 저 수정 조각에 찔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라이프 보시고 절로 올라가야 돼요. 타고 저거 올라타고 저기 반짝반짝 거리는데 한번 접촉하면 되고, 그러면 여기 링이 생겨요. 감옥 6개 닦였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스콥스가 자다가 깨요. 주먹으로 때려도 깬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흔히 그 데모 플레이 보는 그 미스터 스콥스하고의 첫 번째 대결을 시작하겠다. 보통 그 보스 대결이 한 2번 이상은 있어요. 다 앵간한 보스를 두번 이상 만나요. 자, 여기서는 이제 매달리기 보스를 좀 시전을 해야 돼요. 여기 가만히 있으면 튕겨서 죽어요. 한 3번 정도 이렇게 매달리면, 그 다음에 두번 때리면 이제 용암이 올라와요. 저 용암에 빠지면 죽으니까. 자, 이제는 저 무기를 한번 잘 봐주세요. 뭘 녹여버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서 이제 달리세요. 칼 죽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보스전이에요. 저 꼬리에서 발사되는 게 주먹을 따라와요. 그래서 무조건 날아올 때 주먹으로 발사를 해야 돼요. 집게는 뛰어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소멸돼요. 이렇게 타이밍 맞춰서 때리셔야 돼요.
있잖아요. 이 주먹으로 유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막고요. 아니면 그 야매 방법이 있긴 한데. 내가 아직 그 스킬을 못 쓰겠어요. 여기서 꼭 한 대 맞아야 돼요. 그럼 이제 속스 KO 되죠. 그럼 이제 기본 스테이지는 끝났고요. 자, 베틸라가 네, 빨리 자기를 도와달라고 네. 그럼 이제 레이맨은 여기까지 기본 스테이지 깼는데 이제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어. 계속 뒷짐지면서 엉덩이를 잡고 있죠.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다 이거.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새로운 길이 열렸죠. 여기는요 이 일렉톤들을 다 탈출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기 스테이지 원판이 그 이 보라색 일렉톤 큰 얼굴로 이렇게 가득 차 있어야지 6개를 다 깬 거거든요. 하나도 감옥을 깨지 않아서는 이 위로 올라가는 스테이지가 열리질 않아요. 위로 올라가는 스테이지가 열리지 않고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잠깐 한숨 돌리고 이제 캔디 샤토 엔딩을 보러 가도록 하겠어요.